모두도 하나 보내줘. 안녕하세요, 엘리트맨입니다. 오늘 날씨가 아주 좋네요. 바람은 약간 있고 물색은 깨끗하고 오늘은 거제와 통영 사이에 지도라는 섬으로 낚시를 왔어요. 감자 사이즈 괜찮네. 언제 잡은 거래? 잡은 좀 됐어요 이거. 저 저기 가서 좀 던져보고 올게요. 바람이 또 이쪽 방향으로 바뀌었나? 야, 여기 먹물들이 좀 있네. 먹물들이 조금 있어. 오징어는 뭐 웬만하면은 있을 거라 보고 사이즈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. 오징어는 나올 거야. 나오겠죠. 자, 여기 오늘 지도라는 약간 뭐 저한테도 좀 생소한 이름의 섬인데 뭐 많이들 생소하실 것 같아요. 자, 여기 지도라는 섬에서 문유징어 낚시 놀다가 가도록 해보겠습니다. 오징어 따라오네. 첫 캐스팅에 바로 왔다. 감자 사이즈 한 마리. 뒤로 가든가요? 신의식. 아니. 너 먹고 심해라. 아니, 여기 심해 칼이 있어. 여기 먹봐라. 먹이 장난이 아닌. 먹이 장난이 아니네. 먹이 장난이 아니야. 다 잡아가 뺐어. 네. 먹고 나서 할까? 편하게. 아, 근데 지금 뭐 먹을 게 지금 두 마리밖에 없는데. 한 세 마리, 두 손 사이즈는 둘이서 먹기에 한 세 마리는 돼야 되는데. 그죠? 아,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? 안 피곤해요. 헨도 체력 진짜 좋다. 뭔 소리고? 뭐, 뭔 소리가?
비는 안 와. 저쪽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, 뭐 번개 천둥 소리 같은 거. 저쪽이 이거 저 비 온 것 같은데 저기는. 이 천둥 소리 맞는 것 같은데. 아까부터 계속 나던데 이 소리가. 이 천둥 소리 맞죠? 비 오겠다. 비가 오겠어. 비 금방 두루루 쏟아질 것 같다. 비 금방 올 것 같은데, 나 비 맞게 해야겠다. 비, 저 형님, 저 봐라. 저, 나 내리네, 비. 저, 방파제 사람들 다 도망갔네. 와. 우와. 바람도 엄청 오네. 야, 비가 한바탕 쏟아졌어요. 번개까지 치고 비가 한바탕 쏟아지고 나니까 바람이 더 세게 불기 시작하네. 제가 몇 마리 잡긴 잡았는데 너무 작아서 그냥 다 방생을 시켜줬거든요. 물론 뭐 큰 사이즈가 나오긴 하는데 제가 못 잡은 걸 수도 있고요. 어쨌든 지도에서는 그냥 좀 일찌감치 빠져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이씨, 빠졌다. 빠졌어요. 먹물 싸고 튀었다. 이거 앞에. 먹고, 아우씨. 고구마 아닙니까? 고구마. 핵감 나왔다. 핵감 나왔어. 고구마인데. 고구마 아닙니까? 핵감 나왔어요. 와우. 야, 힘들었다. 근데 진짜 힘들게 잡았다. 아, 얘 알찼네. 알찼어. 알맥이다, 알맥이. 알 많이 차있네. 미안하다. 미안해. 해 한 살이 물려요, 지금. 해 먹고 나갑시다.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, 그것도. 손만 많이 못 본 거 입맛으로 빠르게 대체를 좀 해야 되겠어요. 핵감이 나와서 다행이다. 맛이 있겠다. 이제 오징어 회를 먹을게요. 어, 한 잔이 이만큼이네. 한 잔이 반병인데요. 일단은
운전해야 되니까 음료수로 대피하겠습니다. 우리 형님은 운전 안 하니까. 이번엔 오징어 기. 아, 형님. 제가 잡아서 그런가 더 맛있는데요. 둘이서 먹기에는 그래도 고구마 한 마리가, 고구마 사이즈 한 마리가 양 많은 것 같아. 안 그래요? 맛있어요. 한마디 해줘요. 맛있다. 굉장히 어색한데. 야, 해랑 김밥이랑 같이 먹으려고 김밥까지 사왔는데 김밥을 깜빡하고 있었네. 아씨, 맛은 봐야지. 그죠? 김밥에다가 오징어를 올리갖고.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 김밥은 햇맛이 강해가지고 솔직하게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다 지금. 아, 그냥 밥을 사 먹는다고. 뭐가 이거? 그냥 식어들어. 개한테, 개한테. 이거 있잖아. 스프가 없는데. 이 먹자, 그냥. 아, 사고 쳤다, 사고. 오징어 다리. 그래, 라면 두 개는 많았어, 솔직히. 한 개 반 정도면 딱이야. 아니, 우리의 목표는 국물이었는데. 국물, 아이, 사고 쳐가지고 국물이 없네. 라면 진짜 잘 끓네. 아니. 아니, 니가 실수한 게, 실이 안 쓰였어. 이게, 쫄볶이처럼 됐어야 돼, 완전. 실수한 게 신의 한 수입니까? 더 맛있어야지. 먹어봐. 아, 따르게 더 맛있어. 맞죠. 항상 섬은 이래서 좋아. 뭔가 좀 조용하고. 한적하고 여유롭고, 맞죠? 오늘 여기 지도 섬에서는 그렇다 할 손맛은 못 봤습니다. 그 손맛은 입맛으로 대체를 좀 했고요. 일찌감치 빠져나가야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짧게 하고 철수하겠습니다.